두 분은 헤어지자는 소리 듣고 이렇게 매달려 본 적 있으세요? 어떠세요, 진영 씨? 배터리. 저는요 매달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. 왜냐면 남녀 사이에 있어서 뭐 한쪽이 좀 그런 뭐 그런 게 있다면 네. 그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. 그 관계가 어떻게든 매달려서 이어지더라도 오래 네.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는 게 콜 이렇게. 뭐 콜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야 그거 진짜 아니 무슨 헤어지자 아 콜 이응이응 오케이 이건 아니잖아요. 네 저는 좀 매달리 적이 있어요. 그래요. 그때 그날도 국주한테도 계속 매달렸잖아요. 보통은 이제 제발 좀 사겨달라고. 아 그건 아니고 그 똑같아요. 그때도 이제 기억을 잃었는데 보통은 이제 기억을 잃고 실수를 하잖아요. 네. 제가 그러면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. 그럼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매달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술이 문제야? 그럼 술이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경우들이 둘 다 주사가 문제. 아, 어쨌든 네. 아니면은 상대방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?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전화 오는 그런 적 있어요. 아 매달리고 아, 다시 만나자고 오는 지정아. 어우 진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,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자. 관계가 정리됐나? 잘한다 잘한다 한두 싶어. 번이 아니네 이 오빠. 어? 뭐해? 아니면은 술 한잔 했어. 번호 앞에 그 별이 삼샵 눌러서. 오! 그 아, 번호 안 되게 해가지고. 네 발신자.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갔네. 전화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 남겨가지고. 집 앞에 와 있고. 그러니까.